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아, 참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아, 저도 이사님 볼 때마다 스타일이 잘 입을 뿐더러 되게 스타일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포멀한 스타일, 아, 네. 스트릿 감성도 있고 아, 좋습니다. 돈의 한 90%를 다 옷에 쓴다라는 그런 레전드 전설이 있듯이. 큰일이네요. 예,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런 예. 것부터 끊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과찬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네, 오늘은 이제 네. 태양광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그 기업도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산업 네.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산업에 대해서 최근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아마 이제 시간상으로 제가 이제 뭐 랩으로 엄청 빠르게 해도 기업까지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산업만 이야기하고 기업을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지 요거는 하는 상황에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태양광 기대됩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좀 지루한 얘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제 저희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태양광 쪽에 항상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단위라든지 어떤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얼마 증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와닿지가 않아서 태양광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와트 요거는 와트고요. 요거는 이제 와트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와트 같은 경우에는 힘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킬로와트 당연히 천 단위씩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예. 기가와트까지 가고 와트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을 비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 힘의 세기 곱하기 에너지의 양 유효 설비 용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뭐 벌써 잠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좀 드리면 신고리 4호기에 대해서 예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얘 보시면 얘 1.4기가와트급이거든요. 신고리 4호기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원전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이 8,760시간이니까 그리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설비 용량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90%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효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90%의 효율이 나온다고 했을 때 11만 376기가와트시가 나온다. 요 정도의 에너지 용량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네네. 제가 이래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빌 게이츠가 쓴 책 중에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을 봤더니 와트가 1초당 몇 개의 컵이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틀어놨을 때 컵을 놓으면 1초에 몇 개의 컵이 담겨지냐 이게 와트예요. 그러니까 아, 3와트면 3개의 컵이 담겨지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예. 같고 그래서 이게 소비량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은 백열전구 있죠. 이게 예. 1초당 1초는 뺄 필요 와트가 1초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예. 40와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1500와트 정도를 소모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소비량을 대략적으로 표시를 컵이, 해놨더라고요. 컵이 150와트면 150개. 그거는 이제 예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량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5000 기가와트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1000 기가와트, 그리고 미국 내 중간 크기 도시가 1 기가와트, 그리고 작은 마을이 1 메가와트, 그리고 가정은 1 킬로와트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와트를 들었을 때 아 가정급이구나. 기가와트면 도시급이구나. 그리고 뭐 이제 수백 기가와트 정도 되면 국가급이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단위가 조금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발전 전력량 추이 제가 한전 가서 다운 받아온 건데 발전 전력량을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전력량이 57만 5,269 기가와트시에요. 근데 전체 발전 설비는 보시면 133 기가와트거든요. 우리나라가 전기를 적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도 지금 전기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밤새 엄청나게 신촌이나 요새 그 놀러 가면 굉장히 네. 많이 쓰잖아요. 네. 이태원. 예.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133 기가와트 정도의 설비면 이게 수력 뭐 원자력 신재생 다 합친 거거든요. 네. 다 합쳤을 때 요 정도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구나. 요 정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뉴스를 접하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태양광 이제 투자 흐름 우리가 용어 정리 다 끝났고요. 이제 전 세계적인 태양광 투자 흐름을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탄소 제로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력 공급량 중에 태양광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76기가와트예요. 근데 2035년까지 40%, 10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50년도까지 해서 45%, 16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아까 우리가 133기가와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76기가와트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이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매년 35기가와트씩 설치가 필요해요. 미국 예. 내에서. 그리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60기가와트씩 설치를 증설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5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 내에서 아 굉장히 앞으로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였죠. 근데 보시면 다음 뉴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보시면 실제적으로 지난 3분기 말에 발표한 거였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태양광 관련돼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미국 내에 태양광이 약 12기가와트를 이미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발표하고 1분기 만에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건데 네. 2020년 대비 약 20% 증가를 했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세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은 더 심하죠. 유럽은 과거에도 이미 그 지난해 3분기에 Fit for 55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정책인데 예. 그 Fit for 55라고 발표를 하면서 신에너지 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굉장히 오래됐는데 구체적으로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을 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2033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기존의 32%에서 40%까지 증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력, 뭐 풍력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는 보시면 탄소 국경세를 이번에 도입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법적 구속력이 부여가 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각 잡고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굉장히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그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로 할 때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뉴스를 한번 보시면 2021년 12월 27일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미 유럽에 한번 이제 사실은 좀 과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너네 나 우크라이나에 칠 건데 건들지 마 이래서 일주일 동안 차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 가스 가격이 800%가 그때 폭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천연가스 때도 이야기했지만 탈 러시아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세질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기존에 얘기했던 P455에다가 러시아 사태가 겹치면서 이제 탈 러시아가 움직임이 있는 사이에서 천연가스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이미 공부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또 이제 부가적으로 탈 러시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EU의 천연가스 40% 이상이 러시아에서 오고요. 원유는 25% 차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러시아를 떠나려고 하는 건데 2030년까지 그 러시아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최근에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리파워라고 해서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조금 들썩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이제 다양한 미국이나 카타르나 여러 군데로부터 수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지금까지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기존에도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더 커지게 됐다.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2021년도 기준으로 유럽의 태양광 설비가 지금 164.9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25년도까지 두 배로 올리고 그 2030년까지 600기가와트 계속 증설을 하겠다고 요번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게 매년으로 치면은 48기가와트씩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좀 실현이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국하고 유럽을 봤고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은 워낙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죠. 왜냐하면 일조량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계속 재생
200기가와트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요 올해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가지고도 지난 전년 동기 대비 3,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수요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미국, 유럽, 중국 요 강국 말고도 인도나 베트남 등의 신흥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의 전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봤어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또 이제 용어 정리 잠깐 나왔는데, 이게 이제 LCOE라고 해서 균등화 발전 비용이거든요.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당 단위의 단가를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가가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게 기술 발전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거의 핵심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드 패러티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드 패러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할 때 화석 에너지랑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이거든요. 과거에는 보면 일조량이 굉장히 좋았던 하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만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태양광이 이제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가가 떨어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균등화 발전 비용이 떨어지면서 그리드 패러티를 태양광 쪽은 적어도 이미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좀 숫자로 보실게요. 2010년도에 킬로와트시를 만드는데 $0.381가 들었거든요. 근데 10년 뒤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0.057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85% 정도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이 비용이 떨어진 거고, 옆에 보시면 설치 비용을 보시면 해상 풍력은 당연히 많이 들겠죠. 해상 풍력은 사실 뭐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설치 비용이 육상 풍력보다도 태양광이 훨씬 싸졌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생겼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표도 보시면은 뭐 요 파란 선 요게 이제 그 태양광 쪽인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랑 대비를 했어도 이 균등화 비용이 꾸준히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스템 설치비도 봐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좀 쓸만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단가가 많이 비쌌는데 이제 그쵸. 그런 부분하고 그쵸. 효율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투자할 그런 좀 여러 가지 여력이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이제 그 매크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해진 상황이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완전 불을 부어가지고 많아진 상황에서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겠는데 뭘 보지?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풍력이나 수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대비로 사실 가격 단가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리드 패럴티를 달성한 태양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받쳐주고 있다.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산업 현황도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산업의 다운스트림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업스트림이 이제 폴리실리콘이 반도체랑 태양광의 둘 다 요게 이제 소재잖아요. 근데 이제 웨이퍼가 같은 웨이퍼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얼마나 정제되어 있고 더 정밀하냐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결정이랑 다결정으로 나눠져요.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 인곳부터 웨이퍼 만들고 전지 만들고 모듈 만드는 데까지를 미드스트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제 뭐 다운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밑에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잘 보이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들 자체가 대부분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쪽은 거의 중국 기업이 많이 이제 뭐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8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결정이랑 다결정에 대해서도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제조 공정상에 좀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제조 공정상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결정 인곳이랑 다결정 인곳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겉에서부터 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단결정은 굉장히 이제 뭐 부드럽고 다결정은 좀 많이 거친 단면을 보이는데,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결정 대비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결정 대비 20% 가까이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작은 면적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효율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다만 가격이 비싸요. 당연하겠죠. 다결정보다 가격이 비쌌고 지금까지는 더 비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다결정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상대적으로 공정은 덜 복잡한 대신에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태양광의 효율이 네. 100% 태양을 받았을 때 그 효율 자체가 25%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00% 받았을 때 전기로 생산할 수 있는 건 25% 정도? 아까 앞에서 원전에 대해서 9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효율이 안 좋은데 가뜩이나 다결정으로 쓰면 효율이 안 좋으니까 더 크게 면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다결정은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단결정을 좀 많이 사용을 단결정을. 한다. 이렇게 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역 측면에 이제 좀 호재를 보시면 요게 이제 전 세계 기가와트급 시장의 숫자거든요. 2014년도 보면은 사실 뭐 미국, 유럽, 중국 뭐 이렇게 국가별로 나눠져 있는데 많지 않았다가 19년도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강국들 외에도 인도, 베트남 같은 이제 신흥 시장도 기가와트급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뭐 이런 크기에 대해서 봤지만 메가와트급 가면은 굉장히 작은 뭐 가정용이기 때문에 작은데 기가와트급으로 점점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잖아요. 그래서 네.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내만 좀 봐도 중국 내 국영 기업이 이게 요게 이제 중국어로 좀 되어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요 61% 62%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게 뭐냐면 요쪽이요. 요 퍼센테이지가 요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는 게 뭐냐면 국영 기업이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는 비중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고 수요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내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은 사실은 그렇죠. 중국은 사실 뭐 황사 문제도 있었고 예.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뭐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정책적으로 좀 미는 섹터였는데 사실 이번에 뭐 지금 중국 정부 중국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만 이 신에너지라든지 인프라 쪽으로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수혜가 가고 있는 쪽이기도 해서 네. 그런 것도 호재가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의 호재는 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양면 패널인데 양면형 패널은 사실 나온지는 조금 됐어요. 근데 요 양면 패널을 요새 이용을 하면서 발전량이 5에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요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죠. 해를 받았을 때 태양광이 앞에만 비치고 있으면 여기에만 태양광이 찌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눈으로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을 밑에다 거울을 놓고 뭐 이건 그냥 일반 거울은 아니겠지만 예. 반사를 해서 뒷면에서까지 태양광을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받아가지고 태양광 뜨겁게 데피니까 앞에 있는 눈이 녹아버리면서 더 빨리 녹아서 태양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효율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면형 패널은 사실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일부 기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측면에 좀 호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은 지금 사실은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잠깐 뭐 태양광 그 네. 판이요. 네네. 평평해야 되나요? 태양광은? 그렇죠. 굉장히 이제 편편하게 쫙 펴져 있는. 펴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솔라시티가 지금 테슬라에 합병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태양광 하면은 다들 미관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아 태양광이 우리 집 지붕에 이렇게 너무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솔라시티에서 그걸 해결했잖아요. 뭐 대부분 지금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태양광을 쓰지만 네.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합병하고 나서 그때 앨런 머스크가 그 집 앞에 딱 놓고 IR을 하는데 그 테슬라 차에 충전되고 자기네 솔라시티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충전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그 패널 그 저기 뭐야 모듈 자체가 그냥 기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미관상으로도 많이 개선이 좀 되고 있다. 그게 패널이 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게 생산의 효율 때문에 현재는 직선형이 많은 거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곡선형도 가능한데 예. 우리가 이제 형태를 보면 곡선이거나 이렇게 하면 태양을 받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줄어들어서. 거니까 네 그냥 생산 단가도 싸고 평면으로 하는 게 지금 효율은 높다고 예. 아까 눈이 쌓인다는 걸 생각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네네.
이렇게 만들면 네. 안 쌓이잖아요. 아름답고 생선 단가가 5배 좀 올라가겠죠. 아, 네. 생선 단가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예. 효율이 예.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기업 자체도 이제 예. 신형 기술에 대해서 이제 효율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상용화된 제품이 24.5%까지 효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야기 들어보시면 야, 뭐 효율 너무 낮은데 뭘 꼭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 단가랑 효율 대비해서 이게 최적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원전은 사실은 예. 지금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국가가 많이 없잖아요. 효율은 그렇죠. 가장 좋지만 폐기물에 대한 예.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뭐 지속가정한 투자로 분류하기도 했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 쪽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최적의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사실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올해 초에.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조금 양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은 3배가 올랐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니까 업스트림 기업들 있잖아요.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기업들. 얘네가 3분기 동안 누적 수익이 많게는 800%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쪽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뉴스를 좀 찾아보면 태양광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바뀌면서 많이 좋아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선두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희가 좀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면인데 이게 작년에 변목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태양광 쪽에 수요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미드스트림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것저것 모듈 만드는 회사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니까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막 올라가잖아요. 뭐 나와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쭉 올라가 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뭐 중국에 물론 아까 그 참고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이 56만 톤이 생산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42만 톤이 중국에서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네요. 중국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업스트림 업체들이 생산 캐파를 증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맥시멈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통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이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톤 그리고 보리어품 같은 경우에는 2만 톤, 뭐 다초는 3.5만 톤에서 계속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명목 생산량은 70만 톤까지 가능을 했습니다. 근데 52만 톤까지밖에 생산을 못한 거고요. 근데 이게 올 하반기에 보면 일부 업스트림 업체들, 뭐 통이나 보리어품이 추가적으로 캐파를 증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 그러면 뭐 지금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할 게 이게 아니잖아요. 뭐 1년의 계획을 내놓고 그때 가서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에 캐파 증설 예.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명목 생산량은 8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부 해소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게 올 하반기인데 그게 이미 반영이 되면서 올 초에 이미 좀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또 사실 신고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수요는 뭐 꾸준히 증가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겹치면서 폴리실리콘 예.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러시아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벗어나고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됐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의 어떤 독점적인 게 이제 앞으로 향후 또 러시아 같은 러시아 천연가스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사실 예. 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예, 예. 뭐 사실 그런 게 뭐 없을 거라고 보기는 그러니까요.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뭐에 의존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겁을 먹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새는 분들이. 그 식량, 예. 뭐 식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예. 그렇고 다 독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엄청 뭐 오늘 뉴스 나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세금 완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18년도부터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뭐 못 잡아먹어서 난리 막 엄청 싸우고 서로 관세 매기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고 저희가 천연가스도 얘기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원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든 원유 가격을 낮추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와중에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 좀 과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해야겠죠. 어떻게 문제가 그러니까요. 해결되는지. 그게 이제 무기화 되기 전에 예, 조금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뭐. 그 태양광 업체들과 오늘 원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기업도 중국 기업인데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대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창업판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직접 못하니까 ADR로 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관세도 많이 매기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올해 1분기 정도에 나온 뉴스는 미국이 이제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니까 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아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동남아시아에 생산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선택했었거든요. 예. 미국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선택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올해 8월이나 10월 사이에 아마 미국의 어떤 그 제스처가 나오고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또 중국 업체들이 그 주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굳이 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네. 이제 기업들을 선택하실 때 당연히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생산 기지나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 업체들을 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기업을까지는 소개할 시간이 안 되니까 네. ETF 소개를 한번 예, 하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별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이제 한 개의 기업으로 들어가고 태양광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ETF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AN, RAYS 요거는 태양광 요 두 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ICLN이나 그 밑에 PBW까지는 보시면 요거는 사실 그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뭐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는 하기는 힘들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반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홍콩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뭐 3134 요 CSOP라는 자산운용에서 나와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와 있는 이제 글로벌 X죠. 그리고 클린 에너지도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9809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목인데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809는 홍콩 달러로, 9809는 US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요 두 개만 좀 요 두 네. 개가 TAN이랑 RAYS인데 같은 태양광 ETF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52.95% TAN은 아. RAYS는 중국이 44.83%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향후에 태양광 쪽으로 서로 좀 다른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아예 본인들의 독자적인 기술을 좀 개발하려고 한다는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은데 이게 3월 달에 봤을 때 1, 2위 종목이 같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1, 2위 종목이 완전 상이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RAYS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파악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기업 위주로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ADR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에 투자하실 때 개별 기업도 좋지만 ETF로 하신다고 하면 요 둘 중에 보셔서 아, 나는 중국 쪽이 아무래도 괜찮아요. 중국 쪽 매출 비중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 날 것 같다라고 하면 RAYS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태양광이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태양광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또 복습도 되고. 예, 앞으로 태양광의 단점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태양광에 대해서 또 ETF까지 설명해 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그 박상주 이사님과 태양광 관련 공부해봤고요. 뭐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 나오겠지만 사실 태양광이란 이 산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보통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그리고 수력, 풍력을 얘기하지만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 사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수력 발전을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풍력 발전 역시도 바람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유럽에서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그린 에너지 세계의 3파전으로 보면 태양광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도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생산하는 지역과 수요가 있는 지역이 거리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도심 지역인데 생산하는 지역은 땅값이 싼 지역이니까 그 거리 때문에 전력을 수송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ESS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장 시스템.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이 커진다는 건 그 전력 파이프라인 그리고 ESS가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눈여겨보면 투자할 때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짧게 광고 보고 와서 많이 기다리시던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